안녕하세요. 에코 살림 전문가 김나나입니다. 얼굴을 빛지창처럼 하얗게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이 브리띠뿌리 추출물, 백지 추출물을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브리띠뿌리 추출물을 사용하는 거를 올리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이 구리떼뿌리 추출물이 사용되는지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함께 서로 좋은 거를 사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제가 구리떼뿌리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스킨 만들기도 알려드렸고 콜라겐 겔하고 섞어가지고 릴렉 탄력 크림 만드는 것도 알려드렸고 또 구리떼뿌리 오일 요거죠. 구리떼뿌리 오일하고 바세린하고 섞어가지고 연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또 최근에는 요 구리떼뿌리 오일하고 밀랍하고 섞어가지고 또 연고 만드는 방법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되게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사항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구리떼뿌리 오일과 구리떼뿌리 추출물이 다른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결론은 다릅니다. 자, 색상도 일단, 지금 화면이라 잘 안 보이시나? 이 색상도 조금 달라요. 색상 보이시죠? 색상도 일단 이렇게 다릅니다. 구리떼뿌리 오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침출한 기름. 그리고 이거는 구리떼뿌리 추출물, 즉 수용성 성분. 이게 물 성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름 성분, 요거는 물 성분이므로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기름, 하나는 물 성분이다. 이 세상에 물과 기름이 같나요? 안 같죠. 다른 성질의 원료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추출물이 효과 있나요? 오일이 더 효과 있나요? 제가 사용해 보니 추출물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성분은 좀 바르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기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추출물은 일단 스킨 형태로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막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접근성이 더 좋았다. 그리고 사용해보니 효능도 사실은 저에게는 훨씬 나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출물이 더 월등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구리떼뿌리 추출물 좋은 거 너무 잘 알겠는데 이게 좀 특이치가 있어요. 약간 한약재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한약재 냄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저야 하얘진다면 얼굴에 김이 검버섯이 사라진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약재 냄새 정도야 막 구수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또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가져온 것이 바로 구리떼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미스트입니다. 이름하여 백지 미스트.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스트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얼굴에다가 뿌리는 거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미스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화합물들이 막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제 화합물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냥 순 원료들로만 이루어진 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솔깃하시죠?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립니다. 냄새도 좋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백지 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구리떼뿌리 추출물과
히알루론산을 섞어가지고 스킨 만드는 거는 이제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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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봤더니 그냥 그렇게 촉촉하고 좋다고. 정말 야, 제가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피부가 그냥 촉촉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밝고 그냥 맑아지더라 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만든 거에다가 일단 뭔가를 하나 섞어가지고 좀 미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다? 구리떼 뿌리 추출물에다가 우리 히알루론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 요즘에 또 히알루론산 잘 아시더라고요. 필러에도 들어간다는 바로 그 히알루론산을 섞어요. 가려주면 어때요? 이렇게 섞는 거죠. 끝까지 다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또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고분자 히알루론산과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자, 일단 사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촉촉함을 느끼고 싶다면 고분자가 좋습니다. 즉각적으로 굉장히 촉촉해져요. 왜? 피부 겉면에 도포가 되니까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안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촉촉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모자라요. 속 안에서가 촉촉해지는 거지 겉이 촉촉하다고는 못 느끼시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건조하시다 하시면은 오히려 고분자가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촉촉하다 이거는 사실은 고분자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속 안에서부터 채워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말 나는 피부 깊숙이 탄력이라든가 피부 깊숙이 수분감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저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고분자를 선택했어요. 왜? 즉각적으로 촉촉한 게 더 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닦고 자, 이렇게 섞어주면 여기 이제 고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울컹거리는 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스킨 만들기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만 사용을 했더니 이 한약재 냄새가 정말 취한다 취해.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꽃수를 좀 섞어볼 건데요. 바로 요 꽃수의 이름은 보이세요? 비터 오렌지 꽃수라는 거를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렌지 꽃이면 오렌지 꽃이지 비터 오렌지는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먹는 오렌지 있죠? 그 오렌지는 스윗 오렌지라고 합니다. 스윗이라는 말은 달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를 먹으면 굉장히 달죠. 근데 이 비터 오렌지는 비터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쓴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 비터 오렌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고요. 또 입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비터 오렌지라고 하는 나무에 오렌지 꽃이 피면 이 꽃들을 다 따서 쪄요. 찌면 요 꽃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쁘죠. 꽃물이에요, 꽃물. 근데 이 꽃물이 희한한 게 향이 납니다. 향이 이건 상상도 못하실 향일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오렌지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냄새는 굉장히 쌉쌀하면서 약간 풀냄새도 나면서 냄새가 굉장히 황홀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비터 오렌지가 또 어디에 좋냐? 피부의 탄력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수축, 수렴이라고 그러죠. 수렴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피지 분비량을 조절하고요. 색소 침착을 막아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꽃물이에요. 아니, 그러면 얘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므로 얘랑 굉장히 잘 맞는 애. 아주 잘 맞는 애죠. 잘 맞는 애. 그리고 아까 제가 향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향 때문에 이 구리떼 뿌리의 그 한약재 냄새를 얘가 또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해 보시면 와, 이거 요물이네 라고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비트오렌지 꽃수와 구릿대 스킨을 같이 섞어가지고 미스트를 만들어줄 거고요. 또 비트오렌지 꽃수를 찾다 보면 넨올리워터라는 이름도 아마 나올 거예요. 넨올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태리에 네놀라라고 하는 공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네놀리 가문의 공주가 비터 오렌지 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비터 오렌지 꽃을 이용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장갑에도 향을 붙이고 그리고 목욕할 때도 늘 이 향을 썼는데 사교계에서 그 향을 맡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향을 따라하고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터 오렌지 꽃이 원래 얘 이름인데 네놀리 가문에 썼던 그 꽃, 그 향. 그래서 비터 오렌지 꽃을 다른 말로 네놀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터 오렌지 꽃수 또는 네놀리 워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수렴 효과, 즉 모공 수축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항염 효과도 있고요.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문제성 피부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색소 침착을 막아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구릿대 뿌리 추출물하고 너무 잘 맞겠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일단 스프레이 용기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분석이 굉장히 잘 되는 스프레이 용기를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지금 200ml를 준비했고요. 일단 알코올을 좀 소독을 해서 알코올기를 좀 더 다 날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놀리 워터 넣어줄게요. 100ml 다 여기에다가 콸콸콸.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이 구릿대 뿌리 추출물에 히알루론산 10ml. 10대1로 저희가 섞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릿대 뿌리 추출물 100에 히알루론산 10을 섞은 바로 그 백지 스킨 요거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맑고 너무 예쁘다. 그죠? 자, 이제 스프레이 뚜껑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잘 닫아주시면 이야, 미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 라벨까지 붙이면 완벽한 미스트죠.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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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것 같네. 오메 파는 것 같아. 와, 한약재 향! 이딴 거 절대 안 나네요. 오, 네놀리의 향이 그냥, 너무 좋아. 비터 오렌지의 꽃향이, 확 남네요. 한약재 냄새는 정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진짜 이렇게 미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사용기한이 좀 짧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사용기한들이 꽤 길어요. 지금 이것도 뭐 보니까 오늘로부터 거의 한 1년이고 얘도 거의 1년이 다 돼가니까 이렇게 스프레이 용기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로 변신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던 한약재 냄새는 많이 줄고 좋은 비트 오렌지 꽃향이 가득한 미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발라보니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촉촉함은 그대로 있고 또 향은 더 좋아진 미스트가 되었네요. 지금 이 미스트는 보존제를 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은
3개월 정도는 상온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수시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얼굴에도 뿌리고 몸에도 뿌리고 하시면은 굉장히 촉촉하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반하실 만한 그런 애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요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구리띠뿌리 추출물을 이용해서 좀 더 색다른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들 구입을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A부터 Z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아이템이 생각이 났어요. 곧 그 좋은 아이템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코살림 전문가 김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